작품을 감상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작품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작품이 무엇을 그렸다, 무엇을 표현했다 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을 구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작가의 감정이 좀 많이 실리고 그림이 변형되고 왜곡돼서 이게 도대체 뭘 그렸는지 작가의 설명이 없이는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을 추상이라고 합니다. 구상과 추상 많이 들어보셨죠? 구상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그림이라면 그 반대되는 말이 추상이 될 수도 있고 비구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들을 오늘 작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품을 보면서 abstract, figurative, presentational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abstract은 추상미술을 얘기합니다. 추상미술은 이해하기도 좀 어렵지만 사실 구분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추상미술은 형태가 완전히 사라진 지점, 즉 순수한 정신의 산물로서 뭘 그렸는지 알아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구상, 비재현, 반사실주의적 경향으로 점선, 면, 형, 색, 질감 등의 조형 요소나 작가의 주관과 직관에 의해서 제스처를 강조하기 때문에 작가의 설명이 없이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추상화가 미술 속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입니다. 이후 추상은 작가의 정신과 주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도입되어 유럽의 초현실주의, 앵프르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등 근현대 미술의 주요 흐름을 이끌게 됩니다. 잠시 추상미술을 감상해 보실게요. 피규레이티브 또는 리프레젠테이셔널이라고 말을 하는 구상미술은 추상과는 달리 자연을 보이는 대로 묘사하는 미술입니다. 구상미술은 일단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을 갖추고 있어서 무엇을 그렸는지 일반인들도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자면 구상미술은 형태를 갖추고 있는 미술, 추상미술은 형태가 없는 미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빠르게 이해되실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구상적, 재현적, 사실주의적 경향의 모든 미술을 포괄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또 장르적으로는 인물, 풍경, 정물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잠시 구상화를 감상하실게요. 마지막으로 non-figurative 또는 non-representational이라고 말을 하는 비구상, 반추상 미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추상미술일까요? 구상미술일까요? 페르망 레제의 도시의 원반들이라는 작품인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형상이 있어서 알아볼 수는 있으나 사실적이지를 않죠. 추상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추상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바로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그림이에요. 추상미술은 자연에서 알아볼 수 없는 형태를 갖추지 않는 작품을 말하지만 최종 단계까지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추상에 이르는 단계의 작품들은 추상의 범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있지만 잘 알아볼 수 없게 생략, 과장, 왜곡된 작품들을 추상도 아니고 구상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의 작품들이 비구상, 반추상 미술이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체파인, 피카소의 작품들입니다. 반추상, 비구상 작품들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작품들에는 구상, 비구상, 반추상,
추상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볼 수가 있는데 작품을 볼 때마다 반추상이야 구상이야 뭐 이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알고 넘어가면 좋을 분류이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볼 때보다 조금이라도 지식이 쌓인 후에 그림을 보면 훨씬 즐겁고 재미있게 다가올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날게요.